자, 찬조 쓰립니다. 예, 고대 게임을 소환했고요. 예, 시작은 리키마루라 해요, 직접. 예, 일단 이게 언제 나온 게임이지?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연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연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02년? 2003년? 뭐, 그쯤인 것 같고. 예, 풀스2 캡처보드 꼽아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드컵 때쯤에 나왔겠죠, 뭐. 예. 플레이를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되는지 테스트 해보면 한두 판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잠깐만 제목 제목도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될 것 같아. 자, 리키마루부터. 조정을 할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예, 정확하게 위아래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뭐 인술 계승자가 뜨니까 혹하기가 될 거예요. 자, 때는 전국 시대, 고다 지방은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화 뒤에서 악의 싹은 확실히 자라고 있었다. 고다의 장로 나스는 에치고야 2대 도쿠 베이와 결탁하여 빚을 구실삼아 빼앗은 마을 처녀들을 영외의 어딘가로 팔아치우고 있었다. 밤의 깊은 어둠에 나스와 도쿠 베이의 악행을 감추기에 충분했는데 반대로 나스와 도쿠베이를 응징하는 어떤 그림자의 살기를 감춰버리기에도 충분히 어두웠다. 그날 밤은 명왕가에 전란으로 리키마루가 목숨을 바치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대충 비슷해요. 밴드를 좀 바르니까 뭐가 좀 난 게 낫네. 아, 못 알아볼 뻔했어요. 세로로 써가지고 합니다. 마비 경단 아이템이 조금 있긴 한데 밸런스를 파괴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갑시다. 어우, 듀얼쇼크 2 이제 오랜만에 만지니까 느낌이 묘한데. 아, 별로 많은 거 아니라니까요. 몇 판 안 했어요. 예습이 아니라 테스트.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듀얼쇼크 2예요. 듀얼쇼크 2. 마즈와 조심이야. 이야이야, 맞다그. 사사 아마이 오카시니 고자이마스. 과자라는데? 코로 카시니와 메가 나쿠테나. 그런데 오늘 오카시와 코리다케카? 잔토 고요이 시테 오리마스요. 잠깐만. 마즈와 코레오 오메시 쿠다사이. 아니 뭐 이때는 뭐 그렇게 야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 코카이와 나가나가 카왔다 시코호자노. 하이.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되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진짜 조작감과의 싸움이야 이거는. 저는 그래서 머리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닌자. 예, 여캐릭이 나오긴 하죠. 자 벌집. 야, 야 나한테 오지 말고. 어? 잠깐만. 어서 오세요. 네메시스님 어서 오세요. 풍문 그건가?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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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벌집은 건드렸나? 벌집은 건드렸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키가 지금 극장 키 때문에. 뭐야 뭐야 안 죽었어? 아 벌이 약하네. 자 일단 강아지를 들키진 않았어요. 빨간색이 돼야 들키는 거라서. 예, 의심이야 의심. 일단 쟤를 죽여야겠죠. 마비경단, 왜 그리 마비경단을 좋아하시지? 아직은 마비경단을 먹을 땐 아닌 것 같고. 마비경단도 잘 안 나와요. 그것도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라서. 일단 하나씩 하나씩 잡아야죠. 이 정도 나와도 되나? 애들 막 목이 날아가던데 보니까. 일단 마비경단을 먹으려면 아이템을 좀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 아직 마비경단까지 있을 정도의 아이템을 없어서. 애들 열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애들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애들 일단 밖으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에 진짜 이게 1차는 예습을 했는데. 1차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죠. 저기 뭐지? 연막탄인가? 뭔가 의심을 하고 있네. 일단은 주위에 있는 아들부터 죽여야 되니까. 저쪽에 있는 문 앞에 있는 쟤부터 잡으러 가겠어요. 가자. 화면이랑 어떤 것 같아요?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좋아 좋아 좋아. 이런 화끈함을 원했다고. 가자 가자 가자. 야,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잔인한 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씨 야 닌자가 뭐 저래.
그 닌자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니까 어. 아 쉽다뇨.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프레임 드랍 일어나고 있어. 잠깐만. 쟤들 왜 저기서 안 나오지? 좋아. 내가 파란 짝을 내주는. 예. 내가 팔까지 꺼내고 있어. 그럼 이쪽으로 유인하면 되겠지? 어? 쟤들 왜 저기서 서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왜 너무 입구 쪽으로 들어갔는데? 쟤도 이쪽으로 오기는 오는 걸까요? 순찰을 돌면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 저기서만 있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전 닌자니까. 저걸 암살해야죠. 쟤들 저기서 진짜 안 올 생각이야, 근데? 가자. 난 닌자다. 난 호카게가 될 거니까. 아, 좋다. 게임은 이래야지. 이제 뭔가 좀 하는 느낌인데. 아. 아, 뭔가 치유되는 기분이야. 아, 멘탈이 회복되고 있어. 좋아. 조금씩 조금씩 조심하면서.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숫자가 적과의 거리거든요. 저기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70에서 멈췄다는 건 저기서 애가 멈추고 있다는 얘기니까. 예, 이런 식이죠. 게임은 맵이 있어야 돼. 와, 이렇게 친절한 게임 어딨어. 맨날 맵도 없는 게임 하다가 반대로 왔네. 오케이, 오케이. 주먹밥을 하나 얻었고요. 옆으로 가자. 어? 여기 아니죠?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만 잘 이용하면 적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얘가 어디쯤에 있는지,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대충 네, 감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저기 저기 있죠? 오겠지? 자, 이렇게 유인을 한 다음에 오케이. 게임은 이래야지. 이제 뭔가 좀 게임하는 느낌이 드네. 응? 히나사키 미쿠님 어서 오세요. 어 잠깐. 민간인은 아무래도 죽이지 않아야겠죠. 누굴 목을 졸라요. 안돼 안돼 안돼. 민간인을 건들면 안되죠. 아무래도 민간인인데. 죽일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거 죽이면 제 경험 제 그 점수 깎일걸요? 예, 점수 깎여요. 아, 전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게 점수가 좋아야 나중에 좋은
그 닌자 도구를 준단 말이 주니까 그래서 게임이 엄청 편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닌자 도구가 좋아지면. 예, 저처럼 또 순한 양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사람을 죽이고 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나루토 카카시 버전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헐, 설마 그게 개조롬 같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컨셉 방 그가 컨셉 얘기하시는 건가? 일단은 예, 전 좀 무식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컨셉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게 예습은 여기까지라서 이게 이제 3차 정도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길을 솔직히 왜 와뒀어요? 이것도 테스트 해본다고 풀스트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애들이 어디 있고를 좀 아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지 사실상. 이게 예 천벌입니다. 천주 쓰리 천벌. 예 지금 풀스2로 직접 구동하고 있고요. 예, 에뮬레이터가 아닙니다. 미노스2님 어서오세요. 자, 어? 어이 들켰어? 어디에?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처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저는 조작상이야 뭐 옛날 게임 좋은 게 있나요 뭐. 그때는 뭐 3D 게임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원래 메탈 기어 솔리드가 워낙 조작성이 좋게 나와가지고 예, 저 재밌게 했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풀스2 게임도 한번 해봤는데 방송이 되니까 예, 그건 안 할까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제작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프롬소프트웨어더라고. 천주 포하고 쿠레나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럼소프트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캐드 건 하면 안 돼. 내가 진짜 프롬소프트웨어는 진짜 아 제가 지금 천주를 켜기 전에 다크 소울 1을 했는데 장작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만에, 즉 5주 만에 엔딩을 봤어요. 방송하면서. 그래서 프롬소프트웨어는 싫어요. 뭐 잡았다면 프롬소프트웨어야. 블러드본 다크소울 2도 해야 되는데 어우 이래가지고. 응? 어디 저기 하나 있는데? 어? 지름길인가? 와 돌려깎기 이야, 좋다 이런 느낌이지. 아 진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이거 맞나? 오케이 일단 기억이 맞다면 중간 보스전인데 네즈미가 마요이쿤다가. 자, 큼직한 생쥐가 들어왔어요. 된다. 자, 그런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다, 민호스님.
예, 제가 들고는 있습니다. 시그마 2를. 하지만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임은. 야야야. 야, 패딩이다. 예,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지금 바로 그거로 하는 거라서 플스2 버전 자체를 뭐, 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컴포넌트로 해놓은 거라, 예, 뭐 줄무늬가 생기고, 예,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에뮬레이터를 쓰면은 사실 조금 그래픽이 더 좋아질 수 있긴 한데 지금 에뮬레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전 고전 콘솔의 느낌을 그대로 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뒤돌아서지 않을래? 480kg요? 설정 예 그게 있긴 한데 잠깐만 일단 이번 것만 깨고 나면은 어? 야 이런 데서 들키면 안 되는데? 그 메인 설정에서 잡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캡처 보드에서 잡으라는 얘기인가요? 좋아 좋아 캡처 부대에서요. 예, 지금 아이로 잡혀있나? 잠깐만요. 보면 알 수 있긴 한데 잠시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환경 설정 들어가면 캡처 부대 480kg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480kg 잡았거든요? 좀 더 모르겠는데 깔끔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깔끔해진 건가? 눈의 착각인가? 아니야 기분 탓인가? 왜 지금 덜 번지는 거 맞죠? 전 지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오케이. 예, 예, 쿠바시스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 화면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는 저도 잘 알고는 있어요. 제가 고생하는 걸 바라시겠지.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천주3를 꽤 잘했던 것 같긴 한데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어요. W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예, 코라시스님 말씀하세요. 예, 브로드캐스트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 더 많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12시 정도 지나면 예, 설정하는 거랑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 누구냐 누구냐. 어, 잡혔어. 호호, 오늘이 나가나가 고수이 가라다오시오. 예, 제가 좀 딱딱하죠. 그리고니 손나니 가다그 나라도. 니시테모 오늘이 묘나 갖고. 음? 마치 무스메오 샤킨노 가다니 쓰레사리. 소노 무스메 타치오 우리 사바이테 시크오 코야스 아토. 조금 더 보자. 텐니 카와. 화면은 어떻게든 작아서 좋으니까. 와 천번 김경민님 어서오세요. 가자 천벌이다. 오케이 패링. 오,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물약 좀 먹읍시다. 얘들 양반이지?
잠깐만. 안 돼, 안 돼. 여기서 조금 처음부터란 말이야. 일로 와. 자. 필요 없어. 가자, 창이다. 그럼 신호비도는 플랫폼이 뭐죠? 일로와. 고타유. 죽이지 말아줘라 알고 있는데 저는 저게. 나이츠샤. 나와. 하마다という 하치마키의 男다. 私は 무슨 부탁을 받았길래 그러지? 난데모 유 유가라 다다다 다스케토. 헉. 아예 추천 감사합니다. 아야츠. 니카게. 나뉴에니 아야츠가 이키테이루노다. 지금 이 같은 경우 액세스 플레이 화면 그대로 보고 있는 거라 제가. 리키마루. 메이오노 군단을 딱다 1人で 멸망에 오야. 뭐 전주 2를 하긴 했는데 그때 한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오시로나테키타와. 고마와 오이 호도 타노시미가 마스. 내가 듣기에 뭐 다들 꾸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적당히 좀 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지금 액세스 플러스 그대로 켜놓고 하고 있거든요. 오, 신기하죠? 예, 저도 신기하네요. 전자기집님 어서오세요. 좋아, 이번에 야, 이래 많이 준다니까? 그래야 다음이 편해지지. 채팅요? 지금 채팅창은 화면에 그냥 그대로 보일 테고요. 채팅을 하시려면 채팅창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팅 화면만 따로 지금 뽑은 거예요. 라스트 에치고야의 회화から 리키마루와 고다 조나이. 자, 나스와 에치고야의 대화로부터 리키마루는 고다 성내에 내통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통자의 이름은 하마다 코노스케. 단서는 머리에 두건을 하고 안경을 썼다는 특징뿐. 성내에 숨어 있는 내통자의 수색을 시작한 리키마루는 1년 만에 고다 성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성내 수차 일부에게만 존재가 알려진 리키마루는 대부분의 가신들에게 외적일 뿐 그 어떤 존재도 아니었다. 아니 대화명을 왜 그걸로 바꾸셨어요? 자, 도구를 챙겨가야죠. 저는 언제나 진실된 사람인데. 조금 더 모아놔야 돼. 지금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더 모아놨다가 나중에 와비 경단으로 그냥 파티를 해야지. 플스2 게임 중에 할 만한 게 또 있을까? 재밌는 게 있을까요? 고전 게임 중에서도 생각보다 아프리카로 오니까 아프리카로 방송을 틀어놓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못 빠질 정도의 그래픽은 아닌 것 같아서 최근에 뭐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좋아. 여기 근데 지금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들키면 안 돼요. 아, 들키는 건 괜찮은데 적을 죽이면 안 돼.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적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주군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부신제로요? 제작사가 어딥니까? 설마 프롬소프트웨어 합니까? 아무도 코어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영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예, 해볼 생각이긴 한데. 어, 들켰어. 에라이 모르겠다. 달리자. 이게 같은 라인이 건데요? 시노비도가 최신작이라던데요? 이 게임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위유가 있잖아요. 위유로 이제 령제로 그 무슨 무슨 문열을 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스토리를 좀 알고 하고 싶어서 예, 령제로를 풀스토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는 하는데. 어라? 이서거리바. 도노노 운미가 危ない. 갓 오브 워 같은 경우는 한글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끝까지 다 하려 그러면 또 복잡하겠지. 아틀라스요. 걔들도 골치 아프지 않나? 부신자로는 장르가 뭡니까? 잠깐만. RPG랑 이런 것들은. 오. 잠깐만. 선생님 잠시만요. 왜 이러세요? 아, 제가 키를 잘못 알고 있나봐요 지금. 가끔씩 뭐랄까 이거 물량이 적어서 구하기 힘든 것도 있더라고요. 어? 야, 그 정도 판정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말씀하세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왠지 뭔가 부재일 것 같은데? 아, 굉장히 싫은 게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대표적으로 근데 제가 방송에서 공포 게임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대체적인 평가는 전 공포 게임 하면 안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서 제가 좀 많이 못 가기 인형입니다. 공포 게임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표정 한 변 안 변해서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해달라는 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올라가잖아. 저 문 뒤쪽인가? 아니 저 사이드일 수도 있어. 어 저쪽이고. 우와. 문 뒤쪽에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숫자가 애매하네. 그래도 컨셉이 닌자인데. 야, 벽에 좀 붙으면 안 돼? 좋아. 그렇지, 닌자니까. 밑에 쪽에 있나 본데?
아니다, 아니다. 멀어진다, 멀어진다. 이쪽엔 없다. 잠깐만, 문 뒤쪽. 그렇지, 그렇지. 뒤돌아봐. 야, 야, 한 턴만 돌아, 턴만 돌아봐. 좋아, 돌려 깎고. 어? 이건 좀 다른 모션 같은데? 잠깐만, 여기는 저건 죽일 필요가 없었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숨겨진 문인가? 왜 이런데 비밀 통로가 있는 거지? 잠깐만. 야, 뭔가 한 바퀴 삥 돈 느낌인데? 이런 빌어먹은. 구원이라는 게임 혹시 그러면 한글화가 되어 있나요? 한글화가 되어 있으면 설명하기면 편한데. 아무래도. 아, 그래요? 한번 구해볼까? 고전 예전에 사이렌이라든가 이런 몇몇 게임들이 훨씬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잘 살리기 때문에, 요즘 이제 풀스2 게임도 구해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어요. PSN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풀스2 때 정발했던 것들이 한글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HD 버전으로 올라올 때는 한글화가 다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 이런 게 좋아, 좋아. 아, 치유되는 것 같다. 다크 소울로 상처받던 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야. 아, 뭔가 나 굉장히 컨트롤 있는 것 같아. 가자. 예, 지금 데몬즈 소울하고 다크 소울 1 같은 경우는 연재가 이제 끝이 났고요. 제가 일단 컨셉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데 초회차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략 절대 안 보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예, 노가다 절대 안 하고요. 그냥 플레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길 외에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나중에 정말 알고 났을 때 허무한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근데 처음에는 못한다고 뭔가 화내거나 이러실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고생하는 걸 즐거워하신다고 하시길래, 예, 못한다고 뭐 뭐라 하시면 안 하십니다. 뭐 제 한 번 불사오는 거야. 예. 원래는 이제 방송 시간대가 따로 있긴 한데 근성으로 버티고 있죠. 이번 스테이지가 끝나면 예, 영삼아 광고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잠시 물도 좀 떠와야 될 것 같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삑이 나냐? 아무것도 없어. 의심하지 마.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 아, 다크소울2를 진짜 사야 되나? 프롬 소프트웨어 끊어야 되는데. 뒤돌아봐, 뒤돌아봐. 그렇지. 스콜라가 뭐죠? 제가 요즘은 다크소울 예, 그런 정보도 안 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큰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 저번에 블러드본 예서 받아 걸려가지고 욕 먹고. 申し訳 ありません. 리키마루, 生きておったのか. 実により 오노가미를 眠らせ ておりました. 토노사마의 위험을 よく 嗅ぎつけた もんだね. 眠りの 間 方々に 影を つけておった. 影を? さよ, 影だ. へ, あんたは 本物なのかい? さて, それは 分からんな. 그림자 분신 소리란 얘긴가? 아, 인솔 마스터가 아닌 것 같은데? 에? 중급 닌자라고? 이런 귀여운 것들. 자, 잠시만 방송을.